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온도 측정기나 태블릿 PC 등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업 제한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폐지된 후 이런 방역 장비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입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테이블마다 가림막까지 올려놨었지만 지금은 모두 치운 상태입니다. 방역 패스용으로 입구에서 손님들의 체온을 측정하던 안면인식 체온 측정기 역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상태. 방역 패스가 폐지되면서 수백만 원을 들여 구매한 방역 물품들이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일일이 다 체온을 잴 수 없으니까 손님들 편의 위해서 그냥 앞에만 있으면 바로 체온 측정이 다 되니까 그래서 좀 고가더라도 그때 당시 200만 원 정도 주고를 샀어요. 뭐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차 방역 해제가 되니까 저희도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을 다 했습니다. 뭐 비용은 한 다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한해수장의 창고에는 비접촉 체온 측정기 등 방역을 위해 구매했던 물품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사라지면서 창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 물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꾸준히 구매를 했었거든요. 창고 냅둬요, 저거. 산 건데 뭐 버릴 수는 없고 그냥.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는 이처럼 가림막을 그대로 놔둔 곳도 있습니다. 방역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특별하게 지시 내려온 것도 없고 또 일단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지금 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치웠다가 또 뭐 다시 또 그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QR 체크용 패블릿 PC하고 그다음에 온도계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야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1인용 2인용 테이블에 칸막이 하고 그렇게 구매됐습니다. 다 따진다 하면 한 7-80만 원 들었겠죠.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방역을 위한 장비와 물품 구매해 드린 돈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 하지만 지금까지 방역 물품 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많습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은 QR 인증을 위해 태블릿 PC 두 대를 구매했는데 구청에서 출고 영수증 제출을 요구해 지원금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출고 영수증이 없대? 그럼 이렇게 써달래? 못 써준대? 그럼 돈을 못 받아. 하나는 뭐 이렇게 영화를 걷어 가져가고 하나는 그치 그냥 있어. 영업 제한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도 비용을 들여 방역 물품을 구매하며 정부 방침에 협조했던 소상공인들. 방역 패스가 사라지면서 방역 물품들은 애물단지가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